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킨 이유가 이걸 보시면 이 동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주은이 형한테 진 빚들이에요. 하나하나 조금씩 막 영화 보고 그 형이 결제해주고 밥 먹고 결제해줘서 빚이 10만원 정도 모였거든요. 500원짜리로 이렇게 바꿔서 백지은이 형한테 줄 겁니다. 그 형 반응을 제가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다가 가방 안에 있고 얘는 따로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별로 재미없다. 알고 싶지 않아요. 자, 백준이 형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이 형 거기 때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빨리. 아, 티 안 나온다. 한 거예요, 빨리. 콜라요? 한 거예요. 설마 동전? 동전으로 좀 이제 진짜 되게 깐다. 자, 오늘의 컨텐츠 이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꽂아. 오늘의 컨텐츠 이름,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대가리 깠다. 와, 보여주세요. 후라이다. 와, 이거 편의점 일할 때 보던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게 가능해? 환전하기 위해 편의점에 갔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안 바꿔주지. 은행 갔습니다, 은행. 은행에 가서 환전했습니다. 그래서 옷 보전했고. 내가 봤을 때 이 과자를 산 것도 이걸 맞아. 어떻게 줄까 맞아. 생각하고 이걸 산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자는 밖에 있습니다. 아니, 아까 백준이 형이랑 같이 얘기했어. 이 형이 언제 가장 열심히냐. 나를 엿 먹일 때 가장 열심히. 지금 근데 나만이 아니야. 맞아. 아, 개빡치네. 형 V30 썼나? 아이씨. 이게 제일 싸. 뭘 싸? 근데 개비싸게 주고 샀는데. 그래? 너 어디 샀냐? 너 호갱됐네. 거기 삼겹살 파티 했겠다. 와. 야, 일단 가고 어쨌든 간에 일단 나한테 돈을 갚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근데 100원짜리 이거, 많이 받아본 건 처음이거든. 다행인 줄 알아. 100원짜리랑 10원짜리 생각했는데 사실 형이 나한테 어제 그래서 10원짜리를 줬다. 되게 기분 더럽다. 네. 마무리해주세요. 아까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네. 마무리해. 아! 하지마! 하지마! 조용히 해. 맞아도 조용히 맞으라고. 자, 제가 이제 전달을 잘 했고요. 형이 많이 당황하고 제 뚝배기 깨려 그러더라고요. 재밌었고 다음에는 최소 10원짜리로 가겠습니다. 놀랐어.